수빙마카세 행복한 오마카세를 수빙수와 함께 나눠요. 빅마카세. 아, 봄입니다. 따뜻한 그 계절이 와버렸어요. 아, 이번에 봄들 맞아가지고 체험활동 같은 걸 쭉 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A코스, B코스, C코스 해가지고 웅장한 빅마카세를 좀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한 저 예약 손님이 좀 계신데 이번에 내가 준비한 A코스를 좀 주문을 하셨어. 지금 예약 시간이 쭉 됐는데? 섰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에이, 잘 오셨어. 예약자 성함. 예약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온빙구라고 합니다. 온빙구요? 예. 리스에 없는데 혹시 예약하신 거 맞으신가요? 아, 온유로 돼 있을까요? 예, 온유로 돼 있습니다. 네. 따뜻한 기름이란 뜻인가요? 비슷할 거예요. 그럼 튀김할 때 약간 열도 좀 빨리 오르나요, 기름이? 그렇죠. 오. 180도까지는 한 2초면 오르죠. 빅마카세를 갖다 어떻게 찾아오시게 됐어요? 평소에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가지고요. 진짜 꼭 와보고 싶었는데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또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더 영광입니다. 예. 이 누추한 수빙수 TV에 오셔가지고. 아, 근데 달라진 것 같아요, 좀. 집에서 하시잖아요, 원래. 잠깐 임대했어요.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에 보신 영상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을까요? 저 웬만한 거 진짜 다 봤는데 요즘 나온 건 진짜 거의 다 봤어요. 뭐였죠? 삼치편이었나? 네. 코스 주문하신 거 있잖아요. 네, A코스예요. 그게 생선 손질이거든요? 고생기 좀 화난디 괜찮으세요?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양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방대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저번에 막 기름 빼는 거? 꽁치 150마리? 아, 네. 그거는 좀 힘들어 보이긴 했는데 그거 어깨 나갔어요. 그거 하다가요. 오늘 A코스 생선부터 한번 보여드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장갑 키시고. 와, 손이 작으신가 봐요. 제가 손이 뚱뚱해갖고. 어머, 제가 스몰 사이즈를 그냥 막 갖고 와버렸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게 딱 핏하고 좋네요. 사이즈 괜찮은데? 아, 이러면은 손도 잘 안 다치고 좋아요. 맞아요. 그거 아시죠? 네. 아셔버리시네. 생선을 보여드리기 전에 선사할 음악이 하나 있습니다. 온유님을 묘사한 힙합입니다. 5, 6, 7, 8. 우유가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죄송합니다. 5, 6, 7, 8. 이게 진짜 너무 웃긴데요? 웃긴데요? 1, 2, 3, 4, 5. 우유가 따뜻하고 부드럽다고 시에 탄산수 맞지 말고 청량하게 느껴지는 흔치 않은 음색의 소유자로 기계를 부리지 않은 정직한 창법이 가장 특징인 보컬리스트죠. 샤이니 엘리라 안녕하세요. 빅마카세 할 때 네. 한 번씩 이렇게 랩을 좀 해가지고. 아, 너무 대단하신데요? 어디 있냐면요. 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 이거예요? 네. 생선 조금 살려보느라고 내가. 아, 살아있어요? 네. 산소와 함께 넣었습니다. 산소와 함께 넣어. 산소 같은 너. 자, 이제 살아있거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생선은 바로 돌돌 셋. 강도다리예요. 생선 만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낚시를 좀 했었어요. 아, 전문가시네. 저 낚시 하나도 못해가지고. 아, 네. 빙어 하시는 거 봤습니다. 예. 아, 두 마리 준비해가지고요. 같이 썸네일 찍으려고. 중요한 거 아시죠, 썸네일? 아, 그럼요. 얼굴은 좀 작게 예. 보이고 생선도 크게 해가지고. 그렇죠. 낚시할 때도 사진 이렇게 찍는 거 아시죠? 아, 그래요? 그래서 가만 있어봐. 그러니까 이렇게 찍잖아요. 아, 커 보이려고. 네, 커 보이려고. 배워갑니다, 선생님. 아니, 아닙니다. 자, 썸이 한번 가줄게요. 아, 그 도다리 또 따라야지. 오른쪽. 자, 좌감 오던디? 오늘 정말 죄송한데 그 키를 맞춰야 되거든요. 제가 키 맞출게요. 너무 좋아요. 노란 표정? 아? 웃는 표정? 아, 좋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손질을 먼저 들어갈 건데 손질은 해본 적 있으세요? 네, 해본 적은 있어요. 아, 손질도 해보신 적 있어요? 네, 얘는 안 해봤어요. 뭐 해보셨어요? 숭어였던 것 같아요. 숭어? 그리고 뭐 필렛 같은 거 썰고 이런 건 해봤어요. 손질 제가 가르쳐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가르쳐주셔야 할 것 같아요. 뭔가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서. 보내드리는 거는 제가 네. 얼른 보내드릴게요. 머리 보내놓게. 광어하는 거랑 좀 비슷하거든요, 도다리는요? 네. 첫 번째로 메가리를 떼어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V자 형태로 이렇게 떼어냅니다. 그거 아시죠? 여기 간 옆에 쓸개가 있는데 그거 네. 터뜨리면 큰일 나요. 돌려가지고 똑같이 메가리를 떼어내면은 내장과 소로록 함께 나오죠? 소로록? 안 나와. 어머. 아, 이거 확실하게 빼줘야겠다. 안 나왔어. 오케이. 메가리를 한번 떼어내면 의식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네. 강도다리 메가리!
저도 하는 거잖아요. 예. 두 손으로 네. 여기 사이를 이렇게 쭉 집어넣으면은 네. 이야. 이야. 이거 같이 해야겠다? 같이 할까? 같이 시작할까요? 요거 쓰세요. 요거. 어, 감사합니다. 직접 쓰시는 칼을 사서 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좀 경력자 같으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 뭐 그렇진 않습니다. 네. 요대로 그냥 자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붙어있는 데만 탁 대면 돼요. 됐어요. 어? 상두다리 먹어! 얘가 네. 물주머니니까 톡 터질 수 있거든요? 오, 얘는 어떻게 빼... 오, 알까지 그냥 빼버릴까요? 네. 같이 빼버립시다 그러면. 네. 야! 어! 어디 레모네이드가 오늘 웰컴 드링크 레모네이드인데? 아 웰컴 드링크였구나. 와 이거 진짜 깊게까지 들어가 있다. 그냥 손질을 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밑에까지 뜯어서요? 응. 오 이거 저 튀어나옵니다. 저 튀어나옵니다. 이야. 우와. 피가 고여 있는 게 있어요. 네. 요거를 한번 이렇게 터줘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예. 그러죠 그러죠. 쭈르르르르. 어머 너무 잘해. 너무 깔끔하게 하시는데? 경력자 맞아야 돼요 마스터.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네. 지느러미 이쪽으로 해가지고 칼을 늘 일단 따라가요. 네. 잘하는디? 지느러미 잘 타시네. 바삭바삭 소리. 바삭바. 예. 네. 칼이 잘 들어요. 어디서 일해본 적 있죠? 어머. 됐죠. 칼을 갖다가 너무 그 안으로 확 집어 넣어버렸어. 그러네요. 어머 세상에. 어 괜찮아요? 이거 약간 위쪽으로. 아 위쪽으로. 네. 뼈를 제가 다 잘라버렸어요. 너무 잘하셔. 오오오오. 됐다 됐다. 계속 바삭바삭 소리가 난다고 그러시더라고. 뼈를 다 자르고 있었어요. 네. 그대로 칼을 일자로 쫙 내리면 되거든요. 쫙 내리면. 오 열렸어 열렸어. 이제 열면서 해도 돼요. 어, 아 이거다 이거다. 어, 알아버렸어. 아 이거야. 어 밑에가 네? 여기 또 올라왔는데요? 네? 진도가 빠르셔. 어렸을 때도 선행학습 많이 했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중앙뼈를 만나면은 칼을 톡 세워가지고 여기를 톡 끊어버리면 돼요. 네. 와이! 어, 그러지. 그러고 와서 똑같이 그냥 옆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 오 나갔다. 오, 나와버렸다. 오. 야, 이렇게 큰 알이었어요? 이게 뭐야? 아니, 뭐야? 몇 마리일 것 같으세요? 저 안에? 몇 억 마리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죠. 몇 억 마리.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반판 완성. 어이. 자, 이거 똑같이 이제 뒤집어서 하는 방법 여기서 똑같아요. 대신에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말이에요. 어, 네. 여기를 눌러준다. 눌러주고. 눌러주고 천천히 쭉쭉쭉쭉 올려준다. 쭉쭉쭉. 이번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 너무 잘하시는데? 오! 확실하시네. 도다리 말고 다른 생선은 뭐 좋아하세요? 저는 보통 흰살 생선 좋아하는 것 같아요. 흰살 생선으로? 네. 아, 어, 괜찮아요. 한 세 점만 하긴 했는데. 엄마, 나도 나가버렸다. 엄마. 나이스! 한 판 완성? 왜 이렇게 땀이 나지? 그 땀을 진짜 엄청 흘리지, 땀을! 땀이 어마어마하게 나! 유산소, 유산소. 유산, 진짜! 그리고 이제 뼈를 들고 나서 뼈제거 알료 한번 갑니다. 뼈제거 알료! 아 근데 알료로 해야 되잖아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다시. 뼈제거 알료! 도다리 같은 거 춤 처음 떠보신 거잖아요. 네. 진짜 잘하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거는 아까 해주신 거예요. 그런게요? 여기 이제 피가 좀 지나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쫙 내려버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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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손으로 해버리시고요. 자 이제 껍질 벗길 때만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 왼쪽을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예. 다시 한 번 더. 어, 둘, 어, 셋. 왜 지나지? 하나, 둘. 어, 왜 푹 숨어나지? 하나, 둘, 셋. 한 2cm 정도 된 지점에서 칼집을 살짝 내요. 이걸 손잡이로 쓰는 게요. 손잡이를 잡고 하나, 둘. 그냥 쭉이 아니고. 어, 어, 어. 왜 제가 하는데 유산소를 왜 노미님이 하세요? 제가 몰입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아, 많이 몰입하셨구나. 어, 이렇게 한 번에 와 이걸 제가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간다 간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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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야 이거 진짜 잘한 거요.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요. 내가 봤을 때 50마리만 더 잡으시면 이제 완벽하겠다. 50마리? 네. 두 다리면 되겠네요. 두 다리니까. 와우 이건 진짜. 자 이제 오마카세로 가시죠. 드디어요? 네. 네. 이거 너무 재밌다. 재밌어요? 네. 자 오뉴님 손질 점수가 기가 막힙니다. 매운탕 점수 320점. 껍질 점수가 이건 나보다 잘해. 270점. 알 점수가 한 5, 6억. 그거 다 더하면 뭐예요? 오늘 세 맛에!
수업소? 수업소? 자, 본격적으로 저희 이제 빅마카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예. 자, 저희 빅마카세. 아까 A코스 정말 좋은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예, 네. 예, 예. 저희 빅마카세 엘컴 드링크는 레모네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자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식재료는 다 써야 돼. 제가 짤까요? 예! 악력이 좋다고 들으셨는데? 근데 악력이 좋은 건 어떻게 아셨어요? 나무위키라고. 아. 자, 엘컴 드링크를 준비해 주시는 동안 저는 첫 번째 코스 요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배고프다. 굿, 굿. 아침 드시고 오셨어요? 네, 아침 먹었어요. 배가 안 고파요. 배가 안 고파요? 그 레몬 하면 생각나는 요리 있으신가요? 요리 있으신가요? 레몬은 구이 아닌가요? 구이에 레몬 뿌려 먹잖아요, 보통. 네. 아니, 여기 분들 아니신가 봐요. 아니. 맞을걸요? 맞을걸요? 여기 제가 접시를 안 드렸구나. 이거 원유님 접시인데. 아, 제 접시예요? 네. 요즘에 레몬 맛 탄산수도 많이 나오던데. 레몬 맛 탄산수요? 네. 이건가? 신거 좋아하시면 좀 많이 타드릴까요? 씨도 들어갔는데? 씨가 많더라고요. 야, 이거 네. 너무 괜찮은데요? 너무 괜찮아요? 이거 레몬씨 먹어볼게요. 이야! 제조의 왕이시네. 자, 그 저희 첫 번째 요리로. 원래 오마카세 좀 정신이 없어요. 아, 네. 예, 예, 예. 고막 남친이라는 별명이 있으시다고. 네, 저도 듣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꼬막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간장을 조카 뿌려드릴게요. 네. 많이 떠시는데요? 많이 들어갔네요. 원래 받아서 예쁘게 먹고 싶어도 맛이 다 안 느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약간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되니까. 아, 그쵸? 역시 역시. 색깔이 좀 다른 게 있을 수 있는데 괜찮으시죠? 네. 온유님의 온화한 마음을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레이팅에 무심하게 톡. 이름이 있을까요? 제가 지어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이름을 죄송해요. 손님 앉아 계세요. 손님 앉아 계세요. 숲 위에 올라간 산소 같은 꼬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새끼도 쓸어. 응? 도리. What? 내가 해감을 했는데? 응? 안 씹히세요? 또 요거로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응, 괜찮아요. 굿! 아! 스미마셍. 괜찮습니다. 오, 안 들린다. 다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요. 이 꼬막 어떠셨는지. 저도 고막을 갖고 있거든요. 맛 표현을. 아티스트 중 뉴 신곡으로 한번. 맛 표현만 조금 다르게 하고 차라리 노래를 부를까요? 오! 예. 네. 일단 맛은 입꼬리가 막 올라가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제 신곡은 다 있습니다. 나이스? 다 있어. 다 있어. 이 안에 모든 맛이 다 있어. 오 마이 갓. 배치자 지금 빨리. Respect you. That's nice, nice. 다이스 한 번. 4, 7, 7, 4. 이런 노래죠. 네. 어? 왜 이렇게 짧게 불러줘요? 제 꼬막이 충족됐습니다. 꼬막 남친 정도? 꼬막 남친 이제 꼬막 남친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네, 괜찮겠네요. 꼬막 남친입니다 이제. 네. 네. 오유님께서 직접 드신 도다리 회. 다이스. 오늘의 감탄사 나이스 아니고 다이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호두도 이렇게 해가지고 까셨다고 하는데 네. 꼬막 껍질도 혹시 가능하신지. 이거 안 해봤는데 안 부서질 거예요 아마. 그러겠죠? 부러졌다. 부러졌어요. 손 괜찮으세요? 손도 약간 부러진 것 같기도 하고. 왜 진짜요? 아니 저 정신 차리고 해설게요. 호두는 근데 어디서 시도해 보신 거예요? 호두는 제가 옛날에 연습을 했었어요. 친구들이랑 막 딱밥 맞기 하잖아요. 네, 네. 맞기만 하니까 오기가 생겨서 좀 세게 때려보겠다 이러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회에 썰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다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꼬들꼬들한 식감을 드실 수 있습니다. 살짝 사선으로 촤 내리고 세우고 꼬리 쪽은 질기니까 살집을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팀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보통 회를 간장에 찍어 드시나요? 초장에 찍어 드시나요? 초장에 많이 찍어 먹는데 오늘은 간장에 찍어 먹으려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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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스 서비 간장, 초장 연유? 연유에도 먹어요? 몰라요. 간장 감사합니다. 네. 우와 너무 예쁘다. 도다리야 새끼야 드십소? 살코기를 먼저 간장에 촉촉 찍으셔가지고 한번 느껴보시고요. 오 너무
너무 예뻐. 도다리 회 바로기. 바로기. 아 진짜 맛있다. 완전 쫄깃쫄깃. 오독오독거리기도 하고. 네네네. 아 너무 맛있다. 맛있네. 쉬는 날에는 보통 뭐 하세요? 저는 집에 있어요, 그냥 요즘에는. 그래서 되게 많이 찾아봐요. 아, 유튜브 같은 걸로요? 네. 유튜브 다른 거 보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요리하는 프로나 이런 거 많이 보고. 요리를 그렇게 좋아하시면은 저희 이번에 여름에 식당 콘텐츠를 좀 할 생각이거든요? 같이 손질하시나요? 그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요리 오픈. 우와, 이거 뭐야? 우와! 도다리 쑥찜. 요거 쑥향이 확 들어왔거든요? 네. 살짝 간장에만 쫙 찍어 먹으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같이 드세요. 좋아요!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좋아요! 앞으로는 좀 튕기는 거 아니에요? 에? 몰라요, 그런 거. 튕기지 마세요. 네. 소금간만 살짝 했어요. 이런 요리가 먹고 싶다고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요? 제가 먼저 한번 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프다! 야 이거 팔면 안 되겠다! 안 된다고요? 쑥이랑 같이 드셔야 돼 이거. 쑥을 조금 먹기 좋게 잘라드릴게요. 이거 일단 제가 간 봐도 돼요? 지금요? 네! 안 돼요! 안 되는데? 오 드실 줄 아시네요? 간 한번 보고 맛있게 좀 해주세요. 흘러버렸어. 따봉! 따봉! 간이 딱 맞는데요? 간장을 아주 기가 막히게 적당히 뿌리셨습니다. 쑥향이 좀 많이 나죠? 쑥향도 나고 쑥이 엄청 부드럽잖아요. 약간 푸석푸석해진 도다리를 잘 감싸줘갖고 중화를 시켜줬어요. 맞아요, 맞아요. 식사하셨는데? 아까 간 본 것처럼 제가 먹었네요. 이제 없는데? 없어요? 네. 아, 없네. 네. 하나 있어요? 아, 진짜 나중에 먹으려고 그랬죠. 생각해보니까 타이밍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자극적인 음식이 아니라 담백한, 지금 현재 너무 필요한 음식. 진짜 정확했어요. 요리 네. 너무 맛있게 드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앨범이 신곡이 나왔는데 홍보를 좀 해야 되잖아요. 사실 저는 여기 그냥 이렇게 나와가지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서 제가 그 홍보할 시간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 아 뭐야! 아, 몰랐어!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이거요 저! 과자? 어? 충분합니다. 충분하세요? 네. 그럼 제가 휘파람 불 때까지? 아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입천장까지니까. 감사합니다. 자 홍보 들어갈게요. 시작! 안녕하세요 원유입니다. 3년 만에 미니앨범 두 번째가 나오게 됐습니다. 다이스라는 곡이고요. 여러분께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춤춰요. 응? 오랫동안 많이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행복하게 멋지게 구멍난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예. 저희 이제 마지막에 고객님과 이 셰프가 하는 이제 아 그거죠? 예! 하세요! 자 빠치! 셈! 네! 백업도 행복하세! 백업도 행복하세! 행복한 음식을 오늘님과 함께 먹어요. 백막하세! 하나 둘 셋 넷 딴딴딴딴딴 하나 빅마카세 네 빠지 셋 넷 웰컴 투 빅마카세 웰컴 투 빅마카세 행복한 음식을 어린이가 함께 먹어요. 틀려버렸어요. 웰컴 투 빅마카세 웰컴 투 빅마카세 행복한 음식을 함께 먹어요 먹어요 빅마카세.